읽어보시죠. 89. 군자는 어려움에 처해지는 근심하지 않으나 즐거움을 맞아서는 근심해.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나 고독한 사람을 대해서는 두려워해. 읽어볼까요? 군자는 처 환난이 부르나. 군자는 처 환난이 부르나. 당 연유의 청녀요. 당 연유의 청녀요. 우 권호의 불구나. 우 권호의 불구나. 대 경독이 경심이라. 대 경독이 경심이라. 그 한 문장씩 해보죠. 군자는 처 환난이 부르나 당 연유의 청녀요. 군자는 처 환난이 부르나 당 연유의 청녀요. 우 권호의 불구나 대 경독이 경심이라. 우 권호의 불구나 대 경독이 경심이라. 예. 역시 이것도 그 처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군자는 환난, 이 근심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 그 근심 어려운 것을 만난 것, 그런 것에 처한 것, 환난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대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아, 나 이런 근심이 있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거 갖고서 막 끙끙끙끙 되는데, 이게 군자들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것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또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서 깊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 이 군자들의 근심이 깊어지냐면 당 연유예요. 이 연이라고 하는 건 잔치잖아요. 그리고 유라는 것은 그 나들이 다니는 거, 농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나 그 나들이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척려예요. 척 근심할 척자거든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 뭐 려도 생각려자지만 근심이죠. 그래서 이 그 이 청년은 앞에 나온 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자의 경우에는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다. 정말은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막 딴딴딴 해가지고 막 그냥 연애를 베풀고 또 막 나들이 놀러 가고 이랬을 때 이런 것을 당 맞아야 하는 그런 것을 맞았을 때 진짜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라든가 근심이 있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그걸 벗어나지? 말하자면 그런 것들 그를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이럴 때에는 그 자기도 모르게 들뜨게 돼요. 그래서 들뜨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뜨는 마음, 그 들뜨는 상황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 권호의 불구나 대 경독이 경심. 이 그 권호 권세에 있는 사람들 또 이 그 이 그 뭐 이게 토호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이른바 뭐 이 중앙 권력자라든가 지방 권력자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은
그럼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 하죠. 그런데 이 군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뭐 지가 갖고 있는 권력, 그 지가 누리고 있는 그런 그 권력의 힘이지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정말 이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이냐면 경독이에요. 이게 독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그 호라비 같은 그런 게 경이거든요. 그 홀로 사는 늙은이들. 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그냥 어머니가 없는 경우가 독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 그런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 이렇게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대 그 상대할 때 이때 경심해 그 마음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권세를 누리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또 걔들도 군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남한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되게 군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군자의 삶이. 이제 그런데 이 그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을 하나를 하든 이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아주 별거 아닌 거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크게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저번에 그 제주지사 그 원희룡이가 그 뭐 이렇게 예 이 그 제주 이공항인가 뭔가 그거 갖고서 그 토론회 하다가 그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 뺨을 때렸잖아요 달리 하던지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원희룡이가 그 전에 이 그 제주 이공항 그거 세운다고 이제 원희룡이가 추진했죠. 근데 그때 그거 반대한 그 주민이 그랬는데 그 주민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그 주민이 몇 시비를 갔다가 단식을 했어요. 근데 10일째 단식하는 날 저도 그렇게 그 신문에 올려져 있는 오마이뉴스인가? 거기 그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단식하는 사람 가서 이제 말리고 위로하느라고 해서 그러고 왔었는데 그 원희룡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아직도 기운이 좋다고 근데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이 뭐라고 할까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말하자면 군자가 못 되는 놈이죠. 그냥 그 권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상대가 그렇게 이 그 아주 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 경배를 올리나이다. 자연이시여. 억압과 폭력의 압제하에서도 굴하지 않을 부드러움을 선사하여 고통과 아픔의 길이자 괴로움의 바다인 인생사리에 치유의 길을 여느니여. 승려 독식으로 승자 독식의 불평등을 평정하여 고른 분배의 기쁨을 안기며
가장 암울한 순간마저 포용하여 미소로 마주하는 맞아주는 이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능력이랄 것조차 없는 무능력으로 모든 것을 무화시켜 처음으로 도타웁게 복귀하는 이어 무진하고 무궁한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허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고요함에 깃든이여 높은 것은 낮게 많은 것은 적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불태전의 거울로서 물로서 순환의 길을 구르느니여 우리는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돌을 돌은 자연을 본받아 우리에서 도에 이르기까지 본받으니여 님이여 그대 자연에게 경배를 올릴지어다. 네. 아, 이것으로 그 세상의 노래, 그 전부 그 89개네요. 89개를 마쳤어요.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